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싱데이인데, 그래서 나갈까 하다가, 사람도 너무 많을 것 같고, 저는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복잡해서. 그래서 그냥 집에 있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머. 제가 방금 전에 안녕하세요 그거 할 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괜찮았거든요. 나름 맑고 파랬는데, 지금 완전 변했어요. 지금 비도 와요. 오늘 아침은 티한 잔이랑 요 햄이랑 치즈 들어간 토스트 먹을 거예요. 지금 하늘이에요. 지금 하늘은 또 괜찮죠? 알 수가 없어요. 목욕을 할까 해요. 지금 목욕했고, 머리를 말렸는데, 말릴 때는 거의 다 말린 줄 알았는데, 말리고 나니까 아직도 축축하네요. 아무튼, 오랜만에 목욕하니까 뭔가 개운하고 노곤하고 그러네요. 목욕하고 나서 온기가 몸에 남아있어서, 아까는 되게 추웠는데, 지금은 안 추워요. 지금 밥을 다 먹고, 근데 오늘따라 되게 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음식을 맛있게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린티 한잔 마시면서 유튜브 보려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그 사이에 얘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안경으로 가려볼까요?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응? 아, 웃으면 다 보이네. 아,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새해가 다가오니까 저 트리를 정리할까 해요. 이게 크리스마스 때 받은 블렌더인데 이 상자 안에다가 저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넣을까 해요. 이렇게 생긴 본체에 이런 애도 있고 통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저는 주로 주스를 만들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네요. 상자 안에 있던 요 뽁뽁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어요. 상자가 너무 커요. 안에 들은 건 얼마 없는데 반밖에 안 차네요. 이렇게 넣고 트리도 요 상자 안에 이렇게 넣었어요. 오늘 외출하려고 나왔는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물이랑 머리끈을 깜빡하고 안 챙겨와가지고 물이랑 머리끈 사러 부츠에 잠깐 들어왔어요. 여기 에딘버러 중심? 약간 거기쯤인데 오늘 확실히 사람이 훨씬 많아요. 관광객도 훨씬 많고. 약간 전통적으로 잉글랜드는 크리스마스를 더 크게 하고 스코틀랜드는 이제 호그만이라고 해가지고 뉴이얼스를 더 크게 한대요. 그래서 요즘 에딘버러에서 호그만이 페스티벌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뉴이얼스 이브에 가장 크게 하거든요. 카운팅 다운 한 다음에 불꽃놀이도 엄청 크게 하고. 근데 오늘은 이브 전날이고 사실 오늘하고 내일 공연 있어요. 근데 오늘 파올로 루틴이라고 되게 멋있는 스코틀랜드 가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 할때 공연 갔었는데 진짜 좋았어요. 아무튼 근데 당연히 표가 매진됐더라고요. 이곳이 이렇게 늘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닌데 참 오늘 사람이 정말 많네요.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한식당에 가려고 해요. 전에는 옹기라는 한식당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킴스 미니밀이라고 거기를 가볼까 하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인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현지인들도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가면은 기다린다고
하는 글을 봐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예약은 안 했는데 어? 저기 같은데? 여기는 에딘버러 대학 근처인데 확실히 이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중심을 좀 벗어났더니 문이 닫혀 있어요. 배고픈데 뭘 먹을까요? 킴스 미니밀은 현재는 닫고 나중에 재오픈한다고 돼 있네요. 하필 꼭 이럴 때. 파스타 먹으러 왔는데 여기도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그 횃불 들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지금 줄이 엄청 길어요. 완전 길어요. 다행히 좀 빠르게 줄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티켓 수령했어요. 줄은 엄청 길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어요. 한 30분? 아직도 사람 여기 밖에 엄청 많이 줄 서 있어요. 저 뒤에 저거 다 줄이에요. 저기가 에딘버러 캐슬이에요. 토치 수령했어요. 여기 킬리만자로 커피라고 커피숍에 왔는데 약간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플랫 화이트랑 스콘 먹고 있는데 스콘은 클로티드 크림 같이 시킬 수 있거든요.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여기 코리안 바베큐라고 한국 식당에 왔어요. 저녁 먹으러? 아까 갔던 온기는 예약이라고 다 찾는데 여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좋네요. 아마 사람들이 여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불잔치예요. 약간 무서워요. 아,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장난 아니게 많아요. 이거 참여한 사람도 엄청 많고 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여기 아직도 이렇게 마켓이 열리고 있어요. 여기 산타마을처럼 해놨어요. 약간 놀이동산처럼. 페리스 휠 타러 왔어요. 약간 런던 아이랑 비슷한. 여기 안에 탔어요. 의자도 있고 좀 따뜻해요. 예! 완전 멋있어요. 올라가서 에딘버러 보면은 진짜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짱! 저기 아직도 횃불 들고 오는 거 보이세요? 저기부터 여기 저거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 멀리까지도 사람이 있고 저는 한참 전에 갔다 왔는데도 아직도 사람이 많네요. 이게 약간 올라가면서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흔들려요. 그래서 약간 더 스릴 있어요. 완전 높은 곳에 있어요, 지금.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우! 여기 웨이벌리 역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 여기는 돈 내고 들어가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늘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저 밖에까지 여자 화장실만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 들어가려고요. 오늘은 진짜 사람이 많네요. 내일은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New Year's Eve라.